얼마나 궁금했던 얘기, 알면서도 하지 못했던 얘기, 이제는 말할 수 있을까? 졸라 뻔히 티났던 사건, 조중동 빼고 다 아는 사실, 이제는 말할 수 있을까? 역사 서스펜스 막장 드라마, 이제는 말할 수 있을까? 네, 공주입니다. 공주님, 또 터졌습니다. 공주님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다. 이것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또 사고를 쳐? 이번엔 무슨 일이죠? 아, 저 그게 그러니까 그 이러쿵 저러쿵 해서 그게... 아, 이번이 몇 번째인가. 공주님의 속은 바짝바짝 타들어갔다. 유신은 수출 100억불 달성을 위한 조치였다고. 우리 공주님 만세! 너 미쳤니? 대충 묻어두고 가려고 했는데 왜 유신을 끄집어내서 기름을 붓고 난리야? 하. 그런 건 역사가 심판한다고 했잖아! 공주님. 아, 저는 다만 그 공주님을 위한 충심의 마음으로... 시끄러! 너... 선거할 때 돈 처먹은 것도 들켰다며? 너 살려두면 나만 손해다. 에잇! 야! 우리 공주님이 당선되려면 돈이 필요한데 큰 걸로 15장만 준비해. 아, 갑자기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합니까? 어머! 우리 공주님 당선 안 되면 당신 무사할 줄 알아? 응? 브라우니? 물어! 아니,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저도 좀 먹을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남양주에 그린벨트에 투자해. 아, 그렇군요. 예, 그럼 얼른 처리하겠습니다. 이건 절대 비밀이야. 비밀도 너무 비밀이야. 그러나 비밀은 없었다. 금방 터져버렸다. 삥은 몰래 뜨더라고 했잖아. 아이고, 정말. 어머, 공주님. 아이, 나 영선이, 응? 에이, 너도? 아, 브라우니! 대사 있냐? 라야! 이번에 철수 나오지 말라고 전해라. 남은 죽어. 내가 다 가지고 있지 않냐? 너네 무화과로 그 텃밭에 상추심 었지? 우리 그걸로도 니네 확 보낼 수 있다 이거야. 공주님, 제가 그냥 철순의 길을 확 꺾고 나왔습니다. 너 술 먹었냐? 아, 한 잔 했죠. 운전 중이고요. 에? 여보세요? 네? 우리 태경이가 선거법 위반이라고요? 거기다 고발한 사람 아버지를 협박!
믿었던 우리의 민족의 희망, 뉴라이트 태경이까지. 태경아, 넌 그 구겨진 A4용지 같은 얼굴로 왜 협박을 하니, 괴기스럽게. 아유, 정말. 다시 불러줄 테니까 너도 일단... 왜 측근이라는 것들이 돌아가면서 날 괴롭히는지 모르겠다. 지지율 떨어지는 소리 봐라. 이걸 어떡하면 좋니?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 아무래도 과거사에 대해 사과 한번 하고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응? 사과? 사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냥 쭉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그 수첩에다 적어놨습니다. 사과 다 하고 강남 스타일 추러 갈 거니까. 어, 강남 스타일? 오빤 강남 스타일. 그래요. 정녕 그 방법밖에 없다면 알았어요. 국민 여러분, 제가 이번 기회에 과거사에 대해 진정성 넘치게 사과를 하려고 합니다. 야야, 기자들 잘 들어, 니들. 얜 또 왜 이래? 뭔 소리 하려고? 우리 공주님은 말이야, 아버님 명예회복을 위해 정치하는 분이야. 니들이 그걸 알아야 된다고. 야야야, 그만해. 기자 이 개삐리들아, 이런 병삐리들아. 내가 미친다. 다들 진짜 나한테 왜 이러니? 공주님, 폭탄주 한 잔 내가 말아드릴까? 너나 폭발해버려. 공주님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 오늘도 측근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중이다.